최우수 연기상 장편 드라마 부분 남자 수상자는 어디 계시지? 서도용 씨 축하합니다. 네,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데뷔 후 15년 동안 이렇게 연말에 열리는 연기대상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아오던 저와는 다른 세상 속 이야기였는데 제가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. 그동안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은데요. 가장 먼저 올해 두 작품이나 함께하게 된 윤유혜 감독님, 촬영장이나 현장 밖에서나 항상 큰 형님처럼 챙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맛좀 보실래요? 집필 중이신 김도현 작가님 감사드리고 또 올 초에 함께했던 강남 스캔들의 박혜련 작가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추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는 우리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요. 촬영 현장에서 무게중심 잡아주시는 우리 김형호 촬영감독님, 곽일균 촬영감독님, 그리고 조정성 촬영감독님 감사드리고 또 저와 함께 연기하고 계신 우리 배려심 많은 심희영 선배님 영광이고요. 또 열심히 하고 있는 하준이 고맙고 함께하는 모든 배우들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멋지게 꾸며주시는 우리 조1187의 조천일 원장님, 초이쌤, 메이크업 정경화 부원장님 감사드리고요. 스타일리스트 정혜진 실장님 감사드리고 제가 요즘에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촬영 중에 좀 어려운 상황인데 현장에서 즐겁게 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우리 매니저 호찬이, 스타일스 미나, 고맙다. 너희들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거야. 가족들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배우의 삶을 살면서 이런 순간이 올까 항상 꿈만 꿔왔었는데 오늘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SBS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진짜 꼭 해보고 싶었는데요. 이나야, 태호야, 아빠 상 받았다? 그리고 일과 육아로 바쁘고 정신 없을 텐데 늘 곁에서 힘이 돼주는 나의 그레이스, 사랑한다. 앞으로 기대가 되는 작품이 기다려지는 그런 배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